프란치스코 교황이 카자흐스탄 사목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황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차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작됐으며 3년마다 개최되는 다종교 행사입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불교, 이슬람, 정교회, 힌두교 등 세계 각국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가 직면한 네 가지 도전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취약성과 책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인류의 취약한 지점과 공동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교황이 강조한 두 번째 세계적 도전은 평화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를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분단, 고착화 등 전쟁과 대결의 재앙은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Non giustifichiamo mai la violenza. Non permettiamo che il sacro venga strumentalizzato da ciò che è profano. Il sacro non sia puntello del potere e il potere non si puntelli di sacralità. 교황이 제시한 세 번째 도전은 형제입니다. 태아와 어린이, 이민자, 노인이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세상이지만 모든 인간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빈곤, 기후위기의 피해자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기후위기의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황은 세상에 팽배한 착취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자연환경을 돌보는 데에 더욱 투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황은 카자흐스탄 가톨릭 공동체를 격려했습니다. 교황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한 카자흐스탄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누르술탄 엑스포장에서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Che cosa deve accadere ancora? Quanti morti bisognerà attendere prima che le contrapposizioni cedano il passo al dialogo per il bene della gente, dei popoli, dell'umanità? L'unica via di uscita è la pace e la sola strada per arrivarci è il dialogo. 교황은 38번째 해외 사목 순방을 통해 평화와 종교 간 대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